유민수 씨 치료 다... 밖에서 대기하세요. 네? 봉합 다 끝난 거... 여기 병원의 그 의사는 잡니다. 환자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 시간 많이 못 줘요. 수술 언제 했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음파 찍는 대로 수술방으로 옮겨요. 네. 수술방이라뇨. 윤민수 씨, 바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네? 무슨 수술이요? 윤민수 환자,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 시작합니다. 보비. 성전환증 진단 뒤에 호르몬 치료받고 3주 전에 가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염증이 심각해요.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서 보형물 제거하는 데 환자도 동의했고요. 부작용으로 위험한 상태인 환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그것도 성전환증 환자가? 윤민수요. 전에도 여자 화장실을 기웃거리다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데요? 성정체성이 여성인 윤민수는 여자 화장실이 필요했던 거고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을까? Friday.